아, 안녕하세요. 피디 씨 부모님도 와 계셨네요. 왜? 아, 그래요. 반가워요. 이리 와 앉아. 자네가 우리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그래서 피디 부모님한테도 같이 가시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네. 아, 그러셨어요? 같이 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고 좋죠? 어머, 근데 그건 또 뭐야? 아, 이거요? 두 분 영양제 좀 챙겨왔어요. 비타민이랑 철분제 넉넉히 넣었으니까 꼭 챙겨 드세요. 아, 이 사람. 아, 전에 갖다 준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뭘 자꾸 이렇게 갖고 오고 그래. 그래, 자네 때문에 못 살아. 아니,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노래를 해도 이런답니다. 아우, 더. 아우. 야! 아버지랑 엄마가 여기 왜 계세요? 놀러 왔어. 아, 넌 퇴근했으면 집으로 가지 왜 이리 와? 아니, 이 사람이 이 집에 갑자기 들어오잖아요. 아, 당신 뭔데 여기 앉아 있어? 얘가 피라, 사위가 처갓집 오는 게 뭐가 이상하다 그러니? 너 정말 이상하다 네가?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사위라뇨? 누가요? 이 자식이요? 이 자식이라니? 피리, 너 저 박서방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? 아우, 쟤 왜 저래? 여보, 얼른 피리 데리고 나갑시다. 아우, 야, 왜 이래? 제가 대신 잡아드리겠습니다. 자, 박서방이라. 박서방이라. 나가면 잠시만. 쟤 술 마셨나? 아니, 피리 되면 날이 갈수록 희한해지네요. 그러게 말이야, 그거 언제 철들려고. 박서방이 이해해. 네. 내가 너 때문에 남사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!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팩소주라도 마신 거냐? 아니요. 저 정신 말짱이에요. 근데 왜 다들 이상한 말씀하세요? 수진이 유학 갔잖아요. 유학 간 애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? 어, 얘가 정말 수진이 유학 갔다서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! 술을 마셔도 아직 보통으로 마신 게 아니구만. 자, 네 마음으로 가서 자. 아, 아니요. 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로 못 믿어요. 여보. 아니, 여보, 내가 나은 애 맞아요? 아휴, 나도 가끔 의심스럽소.